119 사항실입니다. 구월동 공사 현장에서 외상 환자 발생하였습니다. 구조에 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닥터카 출동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닥터카 출동하겠습니다. 네. 아, 닥터카 팀 활성화해 주세요. 네, 닥터카 팀 예상하겠습니다. 외상센터 전문의와 간호사가 구급차에 타고 현장에 출동합니다. 먼저 도착한 119 구급대원이 응급조치를 하는 동안 영상통화로 현장 상황을 모니터하던 전문의가 필요한 조치를 주문합니다. 정맥러 확보하시고, 예, 생리시험수 1리터 드립 좀 하고 계세요. 전문의가 도착해 환자의 기도를 확보한 뒤 신속히 구급차에 옮겨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중증 외상 환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닥터카. 전문 의료진이 탑승한 닥터카는 5분 이내 출동,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연말까지 24시간 365일 운행할 계획입니다. 구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또는 환자 수가 굉장히 많다든가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의사의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저희가 출동을 해서 환자에게 처치를 해서 바로 올 수가 있고 쪽에서 최종 치료가 어려운 환자다라는 판단이 되면 저희에게 연락이 오면 저희가 가서 어떤 응급 처치를 외상 처치를 하고 오는 중간에 수술실을 미리 연락을 해서 바로 오자마자 응급실을 들리지 않고 수술실로 향하게 되면 환자의 그 골든타임을 줄일 수 있는. 인천은 공항과 항만, 산업단지가 산재,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닥터카가 중증 외상 환자 구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처음부터 전문 의료 행위를 통해서 처치를 해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장애도 최소화하는 그러한 제도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관계기관과 응급의료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실효성 있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